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가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가을 자체가 더 길어지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가을의 길목에 서서 가을과 더 친하게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나뭇잎을 칭찬하고 떨어진 낙엽도 아프지 않게 사뿐히 밟아주면 가을이 더 환한 미소로 반겨줍니다. 오색으로 옷 갈아입는 나무도 엄지척을 하면서 한결 더 봄을 냅니다. 주님, 길어진 가을이 참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단장한 가을이 참 좋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옷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주세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갈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선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선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난 주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성직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들려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할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참 오늘 전 교회 오는데 많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 설레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태원 참사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드렸던 아름답고 복된 감사의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 젊은이들, 좀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얼마나 부모가 평생 가슴에 아픔을 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삶의 터를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흠패하시니 나의 나된 것을
나 하나님 은혜라. 하염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곳 나의 마지막 곳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한량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걷어드린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골라골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게 거둔 이 아름답고 복된 예물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우리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희숙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조연아 형제님하고 채진아 우리 자매님 네, 우리 조연아 형제님 어머님이십니다. 네 우리 은유리하고 예쁜 은유리하고 하율이 이렇게 할머니십니다. 한국에서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날에 10시에 기도 모임 있고요. 비전카드 여러분들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그 비전카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다음주에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목사가 참고로 비전카드를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이죠. 다음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벌써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주가 땡스기빙이에요. 우리 주일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과일을 드리고 뭐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고요. 항상 1년 동안 거둬들였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그 감사를 올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설교를 아주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겁니다. 김용중 목사가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한 5분 정도만 설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 삶 가운데 드렸던 그 감사들, 감동적인 그 감사들 하나하나 괜찮아요. 예. 그것만큼 아름다운 또 예배가 있을까요? 하는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감사,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3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할 겁니다. 해서 감사를 함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일까지 우리 디렉터분들 우리 계획과 예산 제출해 주시고요. 안신덕 사모님은 3주간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는 신학교 강의와 또 달라스 컨퍼런스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들은 우리 패스트 클레이와 함께 위층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클레이 부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어른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전도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 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 이 전도서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주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시간 증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데요, 이제는 막 귀에 거의 막 울리지 않습니까? 전도서 하면 막 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전도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김용중 목사가 생각할 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인생을 돈에 걸 수가 있어요. 인생을 명예에 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쾌락에 걸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강력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 Live my life to God.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생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뀌죠. 그렇죠? 말이 바뀝니다. 예. 눈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뀐다고 그러죠. 예전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를 위해서 돈, 권력, 성에 걸고 살았을 때는 눈이 어떻습니까? 막 그냥 뭐 그냥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눈일 수 있고요. 그냥 눈이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섬찟하죠. 그런데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따스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 영혼의 창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입술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화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요, 입술도 달라집니다. 손길도 달라지고요. 우리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은 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요, 전도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애플리케이션, 전도서 전체의 적용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정말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전도서 전 끝나기 전에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상 명령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도서를 증거하고 함께 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일까? 여러분들을 맞춰보세요. 1938년도 미국 여성 작가로서는 첫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문학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아마도 알 수가 있겠죠. 이 얘기만 들어도. 생후 몇 달 된 후에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죠? 오, 우리 장로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대문호시군요. 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벌복입니다. 아, 이 또 문제가 한 두 개 더 있는데 나머지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벌복이라고 하는 우리 여성 작가 있죠.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본인 스스로의 이름을 박진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대지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가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선교, 부모님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나갔어요.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창가에서 뜨개질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할까?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예, 신이 노해서 그렇다. 왜 신이 노했을까요? 예,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신이 노했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냐면 오늘 저녁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죽이기로 계획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펄벅의 어머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낮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진짜 다가왔어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펄벅 여사는 기도했기 때문에,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기도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 온 사람들에게 다가를 대접합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오르간으로 갑니다. 오르간 옆으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중국어 찬송가를 피고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서로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중요하구나.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100만 원씩 나눠주고 돌아가세요. 뭐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명예를 준다고 하면 돌아갔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었더라면 가족이 몰살당했겠죠. 그런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중요하구나. 돈, 권력, 성보다 더 중요한 힘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유사한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 지혜의 왕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많이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지요. 그 솔로몬이 오늘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우리 함께 잠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멸시까지 한다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멸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화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김영준 목사의 예화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경을 보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저는 그냥 읽으면서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도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성경을 해석하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조그만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그만 생각을 해봤어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편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그런 시골 동네 같았을 거예요. 평온합니다. 조금만 나가면 들입니다. 아, 꽃이 피고요. 봄이면 꽃이 피고요. 지금 가을이면 풍성한 황금 물결이다가 이제는 감나무가 열렸겠죠. 하늘에 마치 달이 여러 개 뜬 것처럼 감나무가 열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큰 나라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훈련받지도 않았고요. 또 거기에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하다 말고 농기구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큰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예, 군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최첨단 무기예요. 굳이 공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작은 도시를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에워싸기만 해도 그냥 겁에 질려서 죽을 정도입니다. 에워싸고 공격하지 않고 뭐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결과가 뻔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짜 결론은 뭐였죠? 진짜 결론은 그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거기에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혜자가 있었다고요? 지혜자가 아니라 가난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한 지혜자. 예. 아마도 성경에는 그냥 가난한 지혜자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조금 볼드체가 있든지 아니면 형광펜 색깔을 넣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가난한에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지혜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푸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카는 영어로 자동차잖습니까? 푸어는 뭡니까? 이 가난한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을 좀 더 설명을 하면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차를 차냐면 출고가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걸 산대요. 저 2억 원이면 어떤 차를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고가 2억 원짜리를 살 수가 없으니까 중고차, 출고가 2억 원짜리 중고 한 1억짜리 되는 차를 산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현찰 주고 사진 않았겠죠? 예, 할부로 사겠죠. 그러면 할부로 사는데 뭐 리스로 사기도 하고요. 그래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그 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는 좋은 거 가지고 가는데 끼니도 굶고 조그마한 방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건대 카푸어만 있겠습니까? 명품백 푸어도 있겠죠. 그렇죠? 뭐 명품백 푸어만 있겠습니까? 예. 슈즈 푸어도 있겠죠.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요. 나이키인가요? 뭐 이런 운동화 있잖아요. 예. 그거 저 중학교 때 그 2만 원만 주고 사는 거 사고 사가지고 한국에 중학교 때 중학교에만 가더라도 스타가 됐어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 땐 그랬습니다. 우리 전교에
아디다스 한 명, 나이키 한 명, 아식스도 한 명 있었어요. 아식스. 탑3. 물론 서울에 사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 신발 하나에 3천만 원짜리가 있답니다. 운동화가요, 운동화가. 놀랬습니다. 뭐 슈즈 푸어만 있겠습니까? 패션 푸어도 있겠죠. 명품 옷. 그리고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페이스, 여기 페이스,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 얼굴요. 얼굴 푸어도 있겠죠.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우리 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남들이 쉽게 가지기 어려운 물건을 소유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는 SNS, 소셜 사회 광대망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거 샀다. 그리고 뭐 착각 찍어가지고 올리고, 나 이거 차 타고 다닌다. 착각 찍어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예, 돈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관심도 갖지 않고 인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살아야 그래도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관찰을 한 다음에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찰을 합니다. 리플렉션. 솔로몬이 리플렉션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우리 잠언서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뛰어난 게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힘쓰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자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자의 소리를 멸시하지 않고 지혜자의 소리를 인정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은혜를 입고 지혜를 들어라. 시작! 은혜를 입고 지혜를 들어라. 은혜를 입어야 지혜가 들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은혜가 있어야 지혜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스데반의 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가만히 보니까요, 스데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은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해요. 지혜가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지혜가 들리더라고요. 이뿐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를 입고 살아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뭘 입고 다녔다고요? 은혜를 입고 한 것이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얻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분야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할까? 그게 지혜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들 때가 많아요. 그 분야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요,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회를 잘 안 가요. 나이가 들면 지혜로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혜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저도 포함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저처럼 기성세대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네, 꼰대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혜가 자연적으로 드는 건 아니구나. 조심해야겠다. 우리 아빠 세대들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인식으로 보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도요. 부장이나 조금 높은 직위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다 포함되겠죠, 기성세대는. 그러고 보면 나이 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입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은혜를 입어야 지혜가 그때야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무 쓸데 없는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그때는 우리는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소리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들어도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 앞으로 세상을 걱정하는 소리, 지나온 날에 대한 소리, 정치에 대한 소리, 경제에 대한 소리, 종교에 대한 소리, 기독교에 대한 소리, 목사에 대한 소리, 신앙인들에 대한 소리,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혜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대가 없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요. 누구요? 바로 나. 우리 자식들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바로 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를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병원에 가면 뭐예요? 주사 맞아요. 놓기도 전부터 막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하지 마. 그러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사를 놓는데요. 참 무서웠습니다. 근데 주사 맞기 전에 뭐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이렇게 좀 올려도 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만져 보기도 하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안 올리고도 뭐 합니까? 이렇게 청진기라는 게 있어요. 청진기. 청진기를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호흡 소리가 들리고 그냥 들을 수 없는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피지컬 아이로 들을 수 없는 이어로 들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진단을 합니다. 청진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청진기와 같이 우리가 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을 때 뭐가 들린다고요? 지혜가 들리는 거예요. 지혜.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해온 거, 할 거, 계획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소리도 참 많고요. 유혹하는 소리도 참 많습니다. 미혹하는 소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 자기 나름대로 읽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밑줄 치고 싶은 데만 밑줄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요.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말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것을 지혜가 없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로만 들릴까요? 지식으로만 들립니다. 좋은 글귀로만 들리겠죠.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들리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지 않고 마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고 지식을 또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지혜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는 애에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사면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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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여 모든 것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에 마음껏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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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들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신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